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두 건의 실종사고가 접수돼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완주 화산면에서는 산불이 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10일부터 4개 회사로 분할한 뒤 상장된 것을 놓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일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최고 2.5배까지 차이가 나는 학교 기숙사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의 기숙사비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학교 측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전주시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만 받고 있습니다. 행정편의주의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어제와 오늘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3살 소녀와 50대 남자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소녀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안에서는 교통사고로 한 명이 숨졌고 완주와 전주에서는 산불이 났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지체 1급인 13살 이모 양의 실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양은 오후 3시 20분쯤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누워있는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양이 열린 차량에 들어가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흘 전 50대 남성 조모 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의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지난 25일에 50살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동상저수지 주변에서 주차된 조 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문이 잠긴 차량 안에 지갑과 휴대폰이 있었지만 아직 조 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완주군 상관저수지에서 41살 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인근 마을에 주차된 유 씨의 차량에서는 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7분쯤 부안군 상서면의 한 다리를 지나던 1톤 트럭이 3에서 4미터 아래 하천으로 떨어져 64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운전 여부와 도로 등 교통여건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완주군 화산면의 한 야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임야 0.2헥타르가 불에 탄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7월에 폐쇄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회사 분할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꼼수인지 따져보고 군산조선소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10일부터 조선과 전기전자, 건설장비와 로봇 분야 등 4개 회사로 분할한 뒤 상장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산조선소는 오는 7월에 문을 닫게 됩니다. 회사 측은 이번 분사가 조선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이번 분사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주주인 정몽준 이사장의 아들이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의 지분을 늘려 그룹의 장악력을 키우면 아들이 경영권을 쉽게 승계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및 금융감독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려고 지금 SNS상에서 군산 시민들의 청원 감사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런 의혹을 꼼꼼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군산 조선소를 비롯한 조선업계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 업계가 조선업의 위기를 부추겨 새 정부로부터 지원책을 얻어내려 했는지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업 전반의 위기에 대한 그 산업부의 보고와 금융위의 우려가 있었고요. 또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한 또 깊이 있는 그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선박 발주와 선박펀드 지원을 통해
군산 조선소를 존치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분사의 각종 의혹을 풀고 폐쇄될 군산 조선소를 구제하는 작업이 새 정부의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기숙사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교육 예산을 투입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기숙사 운영 학교와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의 이 고등학교는 식비를 제외하고 한 달에 8만 원의 기숙사비를 받습니다. 기숙사비는 사감 인건비와 생활용품 구입 등 운영비 명목으로 쓰여집니다. 수당을 많이 받는다기보다는 최소의 보상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정한 것이고요. 아울러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최소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한 금액입니다. 기숙사비는 학교마다 알아서 정하다 보니 천차만별입니다. 최소 6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편차도 크고 인건비와 운영비 배분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이처럼 기준이 없는 학교 기숙사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학부모에게 걷는 사감 인건비를 교육 예산으로 지원하고 기숙사 운영비도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편차가 심한 기숙사 운영 방법을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잡아서 통일화 시키려는 의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의 그 기숙사 운영비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주려는 노력이 일환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간의 수당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기존에 받던 사감 인건비보다 적을 수가 있어 일부 학교와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사실상 명문대 진학반으로 악용되고 있는 기숙사 운영 방식을 원거리 통학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입사시키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주시가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신용카드로만 받으면서 신용카드가 없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무인 정산기를 도입하면서 생긴 일인데 행정적 편의만 생각한 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관리인이 없이 차량이 들고 나가는 게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요금은 무인 정산기를 이용해 이용자가 직접 내면 됩니다. 전주에는 15곳의 유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처럼 모두 무인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요금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만 낼 수 있고 현금으로는 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평소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이용자들은 공영주차장 이용이 힘들다면서 불편을 호소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카드가 없어. 현금 뭐 이런 통인을 갖고 있네. 여기 오려면 좀 부담 가요. 전주시는 이직 등이 잦은 주차관리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인 정산기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거스름돈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현금도 받을 수 있는 무인 정산기 대신 신용카드 사용만 가능한 무인 정산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 편의보다는 행정의 효율성만 생각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주시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곳당 1억 원가량을 들여 설치한 무인 정산기를 재설치하기도 어려워 개선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5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익산과 부안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시민들은 휴양림을 찾아 더위를 피하거나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서 더위를 잊었습니다. 휴일 표정 나금동 기자가 전합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더위를 피해 찾아온 가족들이 가득합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다 보면 한 주의 피로가 사라집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여기 나오면 이제 맑은 공기도 쐬고 애들도 물놀이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곡도 초여름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사이좋은 은우이는 시원한 계곡에 몸을 담그고 번갈아 튜브에 태워주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엄마, 아빠, 동생이나 계곡에 와서 튜브도 타고 물놀이도 치고 그리고 엄마, 아빠랑 밥 먹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조기축구의 회원들이 뜨거운 햇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쾌한 발놀림으로 공을 쫓습니다. 이열치열,
온몸은 땀에 젖었지만 운동으로 더위를 이겨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와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이열치열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상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호인들과 함께 즐기면서 하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5월의 마지막 휴일을 즐기는 동안 이제 계절은 본격적인 여름으로 넘어갑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분권 공약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분 방식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올릴 경우 7조 원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 시도는 이를 인구 비율로 나누자는 입장인 반면 비수도권 시도는 낙후 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낙후 지역 가중치 적용 방식이 도입되면 한 해 예산이 3,700억가량 더 늘어난다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돼 온 새만금 상설 공연이 빠르면 3년 뒤부터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새만금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상설 공연이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비에 비해 효과가 낮다며 2020년부터는 국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만금 상설 공연은 올해 사업비 17억 7천만 원 가운데 국가 예산이 7억 원을 차지해서 정부 지원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보게 되는 2019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는 10명 중 9명이 수시로 선발됩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019학년도 전체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은 17만 9천여 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87%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8개 대학의 모집 인원은 8,300여 명으로 올해보다 500여 명 줄어듭니다. 학교별로는 전주 기전대가 모집 인원의 97%를 수시로 선발하며 전북과학대 92%, 전주 비전대 87%, 군장대가 84% 순입니다. 농식품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북본부는 일본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지나치게 쏠린 농식품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달 인도, 미얀마 등 아시아 시장과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시장에 대한 단기 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들 국가가 해당 권역의 경제 대국이고 성장 잠재력도 큰 만큼 수출 시장 다변화에 교두보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